이번 주에 보여드릴 아트는 요거고요. 지금 맨 위에 아트가 제일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요 밑에 애들은 다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이게 바탕을 화이트로 까냐 또 시럽으로 까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탕 컬러에 사용할 컬러는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컬러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입구에서 많이 칠해서 유동성을 주시면 조금 더 발림이 더 부드러운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스탠다드 컬러가 지금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컬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스탠다드 컬러를 사용해서 아트를 하고 있는데 스탠다드 컬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의도치 않게 정말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스탠다드가 너무 쨍하기도 하고 컬러감이 너무 발색의 채도가 높다 보니까 칠할 때마다 밖으로 나와서 아깝대요. 그럼 다시 안 넣어서 들어가렴. 원콧 발색 실화인가요? 네, 실화입니다. 이렇게 원콧 하고 한번 큐할게요. 원콧에도 발색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제품은 다 폴리쉬 라인이 가능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뭐 캐릭터 아트나 라인 아트 할 때 딱 원콧에 그냥 발색이 끝나니까 여러 번 손이 안 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이런 작업들도 다 그냥 화이트 원콧으로도 다 가능하시니까요. 진짜 작업 순서가 시술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 화이트가 되게 쨍한 화이트예요, 진짜. 그래서 막 푸른기가 돌거나 아니면 키우고 나왔을 때 좀 노랗게 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딱 그냥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제품이 기존에는 좀 보시기가 힘들었던 제형인데요. 폴리시 젤이랑 통젤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그런 폴리시 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로도 뭐 그라데이션 프렌치, 뭐 풀코트, 라인 아트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투콧 하고 한 번 더 큐할게요. 그리고 사용할 컬러를 조금 덜어주도록 할 건데요. 이거 스탠다드 라인 컬러, 스탠다드 그린, 얘는 레인포레스트. 틀린 뻔했다. 레인포레스트. 맞았어. 이렇게 오늘은 좀 초록초록한 애들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이 참.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새 저희가 자주 하는 제 스타터 활용을 해서 좀 컬러를 풀어줄 거기 때문에 뭐 컬러는 많이 안 덜어놔도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놔둘까? 저는 여기 스타터 조금 덜어 놓고요.
제 스타터가 저희가 제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자이지만 이렇게 아트에도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컬러가 굉장히 부드럽게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 하실 때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라임 컬러부터 컬러 풀어주도록 할게요. 컬러는 제일 조금? 소량? 완전 소량. 완전 소량만 풀어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연한 컬러 순으로 안에서 밖으로 순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위치를 조금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제 스타터가 휘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를 풀어서 하는 마블에도 컬러끼리 뭐 많이 뭉치거나 섞이는 게 좋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마블 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 라인 컬러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이제 그린 컬러도 풀어서 이 밑으로 들어가도록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감 같네요. 맞아요. 진짜 딱 수채화, 물 많이 푼 수채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제 스타터가 굉장히 쓸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컬러를 하나 올려주고 조금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게 조금 휘발이 된 다음에 올라가면, 다음 컬러가 올라가면 조금 더 경계가 막 섞이면서 지저분해지지 않고 그냥 그 수채화 느낌으로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밑에 얹은 게 조금 휘발이 될 정도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다음 걸로 작업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인포레스트 컬러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조금 휘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에 라임 컬러를 한 번 더 경계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경계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컬러를 조금 더 얹어주고 싶은 곳 그리고 조금 더 풀어주고 싶은 곳 생각하시면서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컬러가 번지는? 수채화 같이 번지는 느낌이어서 조금 컬러 올릴 때도 좀 도트 같은 물방울이 튀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큐 할게요. 제 스타터 다른 손을 옮기다가 세게 눌러서 좀 쏟았어요. 아이고. 손은 그거 쓰세요. 깔때기. 맞아요, 맞아요. 깔때기 쓰세요, 깔때기. 제 스타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손에도 요거는 지금 화이트 바탕이고요. 요거는 저희 릴리 화이트. 화이트 시럽 바탕이에요. 근데 요렇게 하니까 약간 손에서 약간 뜨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 요 시럽으로 바탕을 까신 다음에 또 작업을 하시면 얘는 또 손에서 전혀 뜨는 감 없이 이렇게 찰떡이죠.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박을 올릴 건데요. 금박 올리기 전에 오즈 베이스로 한번 밑에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방금 들어와서 그런데 저 액체가 젤 스타터인가요? 젤 클렌저랑 알콜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료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젤 클렌저는 제조사마다 정제수나 아니면 오일이 함유가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리프팅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제 스타터는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이기 때문에 그런 리프팅 걱정 전혀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컬러 풀어가지고 아트 하실 때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즈 베이스 한번 하고 진행을 합니다.
수치화 뭐하고 섞어요? 요거 제 스타터 섞어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요런 마블 할 때는 저희도 그냥 젤 클렌저 요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젤 클렌저보다 훨씬 잘 풀려요. 엄청 곱게 지금 풀리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훨씬 잘 풀려서 굳이 잘 풀리는데 뭐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휘발이 빠르다 보니까 중간에 그 휘발되는 과정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고이잖아요. 컬러들이 또 고여요. 이렇게 사이드로 양이 많으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이렇게 아주 플랫하게 내가 올리는 위치 그대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아트에 활용하시기에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오즈 베이스 해서 지금 미경 한번 닦아냈고요. 저희가 베이스를 닦아 미경 하나 닦아내면 접착력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는 보이는데 본더와 또 젤 스타터는 또 기능이 달라요. 본더 자체는 아예 손톱 위에 유수분을 태워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유지력이 안 나오시는 분들만 불가피하게 본더를 사용하시는 거지 요거가 같은 기능이다, 원료가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젤 클렌저 대용 아니면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요 접착성, 접착력이 생긴 위에다가 저는 그냥 요런 호일 문질러 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올려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문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문질러 주면 얘가 뭔가 그거 있죠? 옛날에 껌 먹고 이렇게 붙이면 판박이? 판박이 스티커? 그렇게 붙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엄청 그냥 쫙 달라붙은 거. 이게 지금 필름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호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문질러서 펴주면 그냥 필름처럼 이렇게 그냥 쫙 붙어버려요. 호일이 조금 크게 올라갔다 싶으시면 저는 이렇게 그냥 핀셋으로 좀 이렇게 긁어줘요. 긁어내서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러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 위에다가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이 가볍게 할게요. 이 위에다가 호일을 하고 저는 가볍게 오즈탑으로 오버레이 살짝 하고 큐어할게요. 이렇게 오즈탑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올리기 좋은 점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오버레이 하실 때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여기 오즈탑 미경을 살짝 닦아내고 이제 여기다가 나뭇잎 작업할게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선명하게 올라왔으면 해서 미경화를 살짝 닦고 진행할게요. 오늘 브러쉬는 조금 평소랑 다른 걸 갖고 왔어요. 너 맨날 똑같은 것만 써가지고 오늘은 요 좀 길고 좀 뭐랄까 좀 숱이 조금 있는 라인 브러쉬? 우리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는 숱이 조금 맞아요. 요게 채색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도톰하게 나뭇잎 그릴 때 되게 좋아요. 먼저 요 나뭇잎은 지금 손에 올리신 거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중심을 하나 잡고 이제 양쪽으로 좀 대칭되게 올라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심이 되는 잎 하나 시작을 할게요. 요 구도는 저는 요 컬러 올라간 쪽으로만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비워두고 이쪽으로 크기 하나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잎
하나를 브러쉬 그냥 모양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쭉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양쪽으로 대칭되게 좀 안쪽으로 말리는 느낌으로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브러쉬 모양 그대로 눌렀다가 떼면서 줄기 부분으로 올 때는 얇게 빠지게, 밑에는 조금 더 큰 영역으로 앞에 애들 감싸게, 좀 여름에 조금 이런 잎들? 여름나무? 좀 여름 생각하면 그런 생각나는 그런 나무들은 좀 일단 가지 사이가 넓고 잎 사이가 넓고 좀 뾰족뾰족한 애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잎 끝부분, 요 끝부분은 뾰족하게 빼줄 거예요. 처음에 브러쉬 모양은 뾰족하게 다듬어서 표현을 해주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는 중간에 그렇게 모양이 안 나왔다 하시면 브러쉬 모양 다듬으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날렵하게 빼주시면 되세요. 이거 약간 바탕색 바꾸면 그거 산업초 느낌 날 것 같아요. 파란색이랑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색깔 바꾸면, 그러면 아트를 또 만들어 놓는 걸로 바다 버전. 우리 다음 주에 아 맞아요 개인 라방이 있을 예정이죠. 할 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지금 스탠다드 화이트가 고정력이 굉장히 좋고 발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전혀 컬러 경계 무너짐 없고 아주 고정이 잘 되게 있어요. 지금 중간에 뭐 각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조금 입 사이가 조금 입이 좀 가는 것 같아서 입을 조금만 더 두께감 있게 표현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브러쉬를 이렇게 눌렀다가 그냥 빼셔도 충분히 입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른 뭐 테크닉 안 쓰셔도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노란 글리터는 뭔가요? 크크. 목소리 뭐예요? 노란 글리터는 저 이거 섞었어요. 요 CA05번 하고 요 맥앤 치즈 컬러 두 가지 섞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되게 주시한 느낌이죠? 요 디스코 저희 CL1번부터 6번이 다 요런 투명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끼리 섞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여러가지 느낌으로 내시기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플래그에 올리시면 또 요런 좀 되게 디스코한 느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여름에 발에 패디에 그냥 블랙이나 네이비 좀 진한 컬러들 위에 요렇게 글리터만 얹어 놓으셔도 훨씬 시술도 끝나고 또 화려하고 간단하게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어디션 탑, 노나이프 타입 탑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게 지금 스탠다드 핑크거든요? 요렇게도 해도 돼요. 요렇게 이것도 지금 손에 한 것 같이 CL05번에다가 스탠다드 핑크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주시한 느낌. 이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간단하죠. 요것도 아, 예뻐요. 그게 좀 산호초 느낌 같아요. 약간 파란색 섞어서.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파란색이랑 섞어서. 저는 마무리할 때는 뭐 거의 근데 노나이프 타입이어서
오디션 탑으로 많이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는 광차이는 둘 다 좋아서 이거는 사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오드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오드탑 좋아하시고 저희는 뭐 아트 할 때나 뭐 컬러 차트 바를 때나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너나이트 탑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오드탑도 쓰고 그리고 뭐 오디션 탑도 쓰고 합니다.